네, 이어서 그 아래 있는 또 만나요라는 노래를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얘도 역시나 A 코드와 E 코드밖에 나오지 않아요. 자, 리듬은 4비트. 자,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또 만나요.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또 만나요. 둘, 셋, 넷. 굉장히 쉽죠. 그래서 A와 E 코드를 재빨리 바꿔주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. A도 바꿔고, 연주해서 소리가 좋게 나는지, E도 바꿔고, 소리가 좋게 나는지 체크. 그래서 잡았을 때, 이렇게 되는 것은 꽉 누르지 못했거나 손이 많이 누여있거나. 그래서 우리 처음에 손가락을 구부려야 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손가락 구부려서 코드를 바꿔보세요. 자, 또 만나요도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